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재선거 후보 최재성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정상회담의 지금은 입장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북 정상회담은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후 북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역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동아시아의 새로운 외교 안보 경제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폐기 합의 후 완전하게 핵폐기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 테이블에는 첫째 북한 비핵화 문제, 둘째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문제, 셋째 북미 관계 수립 문제, 넷째 북핵 폐기 후 미국의 대북 경제협력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입니다. 북핵 폐기는 시기별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핵무기가 있을 수 있고 분야별로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 등 핵시설, 현재 보유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등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검증 가능하며 완벽한 핵폐기가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한미연합사나 주한미군 사령부는 정전협정이 아닌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평화협정과 무관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두 번째, 여전히 안보를 걱정하고 북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는 일부 중도 보수층에 대해 사후의 전환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6.25 전쟁 이후 65년 만에 한반도 안보 환경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제2의 경제적 도약의 토대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 체제가 만들어지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민간은 평화 안보를 위한 보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지음한 보수혁신을 넘는 국민통합 시스템과 그 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는 제 선거대책위원회부터 보수인사들도 참여하는 통합형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한반도의 평화 흐름은 작은 시냇물이 아닌 도도한 강줄기가 됐습니다. 이 물줄기가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최재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